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더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즐기는 싱글플레이? 아니면 친구랑 같이 하는 멀티플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싱글이 아무래도 잘 팔리지 않겠어? 아니야, 친구랑 같이 하면 재미가 두 배인데 당연히 멀티플레이가 더 잘 팔리지. 그런데 데이터를 까보니까 여러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대별로 싱글과 멀티의 진짜 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24년도 9월 기준 93,182개의 스팀 게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게임마다 보유한 사람의 수를 받아와서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데이터셋에서는 보유자 수를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고 추정 소유자만 보여줍니다. 이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비교적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전에 공개한 쇼츠 영상을 통해 리뷰는 약 2%의 사람들만이 작성한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총 리뷰 수에 50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유자 수를 추정하였습니다.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는 방법은 프라이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0이 아니라면 유료 게임으로 구분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싱글플레이와 멀티플레이어를 구분한 방법은 카테고리를 확인해보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싱글플레이어와 멀티플레이어를 나눠주었더군요. 덕분에 수월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잠깐 시간을 빌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팀 게임 판매량을 가격대별로 나눠서 싱글플레이와 멀티플레이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10달러 미만에서는 싱글게임이 멀티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저가 구간은 인디 중심이라 혼자 즐길 수 있는 가볍고 짧은 게임들이 주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20달러 미만 구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멀티게임의 판매량이 싱글을 크게 추월하면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멀티게임의 황금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30달러와 40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전체 판매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 가격대는 싱글이든 멀티든 잘 안 팔리는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0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다시 멀티가 강세를 보입니다. 트리플 A급 멀티 타이틀들이 몰려있는 자리라 판매량도 확실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10달러 이하는 싱글이 강세, 20달러 이상부터는 멀티가 우세, 30에서 40달러 구간은 저조, 그리고 50달러는 멀티 트리플 A 게임들의 무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모두 합친 전체 판매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멀티 약 5억 1천만 장, 싱글 약 3억 6천만 장으로 멀티가 싱글보다 확실히 더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간을 떠나 전체적으로 봐도 멀티가 시장에서 유리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시장은 곧바로 멀티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게 이번 분석의 결론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즐기는 싱글게임이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친구와 함께하는 멀티가 더 재밌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곧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별 공지를 통해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